내가 왜? 하는 의문과 함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 좋은 수업을 했나? 아니면 좋은 수업은 무엇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잘했는지 아니면 평가를 잘했는지 상호 소통이 잘 됐는지 생각이 되면서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우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를 좀 해야지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젠 좀 더 완화돼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쌍방적으로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생이었으면 어떤 게 궁금할까, 또 뭐가 이해하기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좀 요즘에는 문해력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어가지고 전공 용어들의 뜻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공학 용어 중에서는 영어의 일본어식 발음이 좀 많아요. 그리고 뭐 일본어, 한자 이런 것들의 한글의 뜻을 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 과목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서 생활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광고되는 제품들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어디까지가 광고이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험 수업에 있어서는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이라서 실패한 실험이 없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저희가 정해진 답만을 찾고 있지만 사람마다 취향, 피부 타입이 달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제품의 타겟에 맞지 않는 거지 다른 타겟에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 실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인데 제가 임용되기 전에 본교 겸임 시절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면서 연구회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연구해보고 싶다고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찾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런 연구회 말고도 학교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서 해보고 외부의 화장품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화장품 회사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곳에 취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할 일은 공부니까 피하지 못하면 즐기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은 정답은 없다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명왕성이 이제는 더 이상 행성이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 때만 해도 그 명왕성은 행성이었는데 이것처럼 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정의인지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는 수업.